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오늘 아침 집 나올 때 많이 추우셨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기온은 뚝 떨어져도 마음은 따뜻해질 경제 뉴스가 어디 없을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석 달 만에 효과가 뚝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반짝해 보였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게 주식값으로 부양책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기대심리만큼은 뚝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합병에 따른 발행 신주를 추가로 상장했습니다. 몸집은 기대했던 10조 원에는 못 미쳤지만 7조 원을 넘겨서 대장주로는 우뚝 섰는데요. 대표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검열 논란은 여전해서 다음 카카오가 꾼 꿈이 뚝 꺾이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뚝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전기, 가스, 철도, 상수도, 도로 통행요금, 5대 공공요금이죠. 이 정부가 5대 공공요금을 올해 동결을 했는데 벌써부터 다시 또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각 부처의 군불대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 오늘은 오보라고 밝혀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음 카카오 전 고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직후에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라고 초강수를 준 건데요. 여기에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도 행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3부에서 인터넷 기업협회 측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또 다음 카카오의 영장 불응이 향후 IT 업계에 미칠 영향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그동안 계속 부진했고 좀 불안한 증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줄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의 큰 폭 하락에서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그 두려움을 좀 떨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04포인트 0.11% 상승하면서 1929.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9.74포인트 1.82%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544.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증권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철강, 은행 등이 강세였고요. 통신업, 전기, 가스업, 유통업 등은 약세였습니다. 네. 예, 최근 그 증시를 바라보시면서 상당히 그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 또 하나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이 연유될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달러 강세가 신흥국 증시와 여타 증시에 상당히 그 부담감을 주면서 네.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달러 강세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돈 푸는 것을 마감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돈을 푸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달러 강세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이 먼저 가장 빨리 그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그 병이 나서 환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만 환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유럽이라는 환자도 생겼고 일본이라는 네. 환자도 생겼고 여러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뭐 항생제와 영양제 같은 걸 투여했죠. 금리 인하와 그리고 통화 증발이라는 항생제와 영양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남들보다 일어났어요. 아직 환자로서의 그런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좀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가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자에 비해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이번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10월 말까지는 조금 부담감으로 각국 네. 그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점들이 신흥국 증시에 좀 약세로 연결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구나. 한국도 그대로 부담이 예. 있다. 예. 오늘도 외국인들이 있게 되니까 또 뭐린 네. 거 맞는 거를 좀 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풀기는 풀지만 돈을 네. 푸는 양을 줄이니까 그것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선 강세가 되면 안 되는데요. 다 같이 돈을 풀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네.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그러면은 약간 좀 반등을 하면서 안도감을 주기는 했는데요. 네. 아슬아슬하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갈까요? 일단 뭐 저희가 한 1900에서 1950선이면 한국의 장부가치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부터는 뭐 그 심리적인 상황과 행동은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지만 행동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속절없이 하락을 했는데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들과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의 낙폭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가 빠지면 뭐 펀드 매수라든가 주식 매수라든가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네.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그 정유 주식들의 낙폭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화학주들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110만 원이 깨지는 낙폭까지 기록을 하다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에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때 그 추세가 변화할 것이냐. 그동안의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에서 대형주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도 네. 앞으로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중소형주랑 네, 대형주? 대형주들이 네.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계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일정 네. 부분 숨고르기 이후 중소형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탈퇴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텔레그램은 가입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안 하셨군요. 근데 카톡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지금 사실 뭐 카카오톡 굉장히 위기죠. 네. 다음하고 합병을 하고 오늘 이제 상장까지 했는데 그 이용자가 지금 뭐 굉장히 이탈이 되고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이 그 검찰로부터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 사이에서 내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이 이게 뭐 새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른바 요즘 사이버 망명이라고 자꾸 불리면서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독일 SNS죠. 텔레그램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번 집계를 보니까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 동안 지난주가 되겠죠. 카톡 이용자 수가 2,090만 명. 그래서 전주보다 5만 6천 명 정도가 줄었고요. 네. 지난달 14일 이후에 매주 이용자 수가 한 5만에서 6만 명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누적으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 그렇겠네요. 이탈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반대로 그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계속 지금 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 그 텔레그램 앱 이용자 수가 173만 명. 그래서 전주보다 무려 60%, 70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한 주 사이에. 우리나라 가입자가 아니라 전체 이용자 수인가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증가 인원도 65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비공식 이용자까지 합치면은 네. 262만 명. 네. 그래서 전주보다 거의 갑절로 불어났다는 건데요. 물론 이 앱을 뭐 다운받았다고 해서 이걸 뭐 과연 그대로 다 100% 사용하냐, 뭐, 이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여전히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카카오톡이 뭐, 안 되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예. 뭐,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 어느 대학생인데 자기도 그 카카오톡 안 하고 텔레그램으로 갔다 그러는데 해서 넌 뭐 네가 도청당할 것도 아니고 뭐가 네. 걱정이야 그랬더니 왠지 찝찝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 그렇죠. 예. 네. 누군가 내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이게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이 카카오톡 SNS에 대한 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치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다 감시당하고 있다. 물론 이건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네.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 그것이 설령 아니더라도 뭐 사법 당국이 뭐 워낙 포괄적으로 뭐 들여다본다 이런 지금 이제 걱정이 많아지면서 SNS 전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특히 토종 SNS에 대한 그 불안감 우려감 네. 같은 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뭐 그거를 2일 내지 3일로 줄이겠다고 네.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게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 SNS가 네이버 라인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전 세계 가입자 수가 뭐 수억 명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 성공한 SNS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의 불안 이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그 토종 SNS의 위기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진정이 돼야 됩니다. 진정이 돼야지 어제 이제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앞으로 그 영장에 불응하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후폭풍을 맞고 있죠. 네. 아니 뭐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아무튼 이 불안은 이건 뭐 사실은 사법 당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음 카카오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불안감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만 네.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 SNS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산업이 같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석우 대표는 굉장히 초강수를 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인터넷 기업협회 측을 연결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네.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음 카카오에 합병된 발행 신주가 오늘 상장이 됐어요. 네, 오늘 상장을 했는데 네. 예상대로 코스닥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했죠. 네. 1위 시총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거래된 금액이 제가 지금 종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13만 대충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7조 원대. 그래서 종전에 그 코스닥 대장주 1등주가 셀트리온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한 4조 3천억 원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했는데 7조 원대 시가총액이니까 뭐 압도적인 1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른바 대화 내용의 어떤 그 사찰 문제, 네.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목표 주가들을 이 증권사들이 한 18만 원대 정도로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3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됐고 그동안 계속 또 장외나 이쪽에서 떨어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 이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다음 주가가 이달 초에 16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네. 이렇게 빠진 거 보니까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줄었나요? 사실은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네. 어제 사실은 이석우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영장에 불응하겠다라는 거는 그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네. 뭐 응하고 안 응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네. 이제 법원의 영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 다음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 내지는 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거를 좀 진정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은 약간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시장은? 네. 네. 0.25%포인트 정도 지금 인하 가능성 쪽으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근거는 일단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 또 실물경제 지표도 굉장히 부진한 형태로 나오고 그래서 이른바 그 최경환 효과가 뭐 한 석 달, 100일 전화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엔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금통위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인하 쪽에 시장은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또 반면에 지금 0.25%포인트 인하라는 게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네. 이 낮춰봤자 결국 대출금리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결국 가계대출만 늘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일은 뭐 이 방향이다라고 확실하게 단언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가면은 내려도 이게 하느니 굽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동결을 하면 또 동결을 하는 대로 왜 정부의 보조를 안 맞추냐는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낮춰놓는 것이 내년 이후에 올리기 훨씬 더 편하다. 네. 그러니까 올리기, 사실 금리를 올릴 때 굉장히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지금 내릴 때까지 쭉 내려놔야지 내년에 이후에 금리 인상기에 좀 더 손쉽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리려면은 진작에 더 내렸어야죠. 조금 네, 타이밍이 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깜빡이를 계속 봤는데 잘못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안 올랐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공공요금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결이 됐는데 내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철도, 상수도, 도로통행요금 벌써부터 지금 뭐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도로통행요금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기획재정부는 오보다라고 이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 중심으로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군불대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고 공공요금은 또 오르려고 하고 정말 걱정입니다. 2부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편의점에서 판 먹방 잘 먹어요. 천원대 치고는 싸고 네, 맛있어요. 안에 팥 종류?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격 대비는 저렴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판 먹방이 예전에 비해서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나 그 양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자주 사먹는 편은 아닌데요. 예전보다는 크기가 좀 작아진 느낌? 맛은 좀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 종류가 다양하니까 뭐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큰 것 같고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호빵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단팥 호빵, 피자 호빵, 야채 호빵 그리고 순호의 호빵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로 네, 겨울 상품들이 일찍 출시된 것 같아요. 가격은 한 800원에서 1000원대로. 근데 호빵도 오늘 건 잘 팔린 것 같고 여기 뜨거운 음료도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월동 준비로 이제 호빵 같은 것도 빨리 출시가 되고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호빵이 월동 준비인가요?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편의점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호빵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이게 뭐 호빵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저희 제작진도 다 취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뭐니 뭐니 해도 팥호빵이 제일 아닌가요? 월동 준비라고 하니 한번 호빵 사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 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인동의 펜잘 레디.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른다는 얘기는 많은데 내린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적이나 월급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인데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김한기 경제정책국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또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갔더니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네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할 사항이 없다라고 기획재정부가 해명은 했어요. 네네. 근데 어쩐지 찜찜해요. 일단 보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예.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실은 2011년 11월에 2.9% 오른 이후에 3년 만에 인상입니다. 네.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로공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뭐 서민 경제 등을 좀 고려해서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이제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로공사 사장도 국감 나오셔서 최소한 7%는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7%에 비해서 4.9%면 어쩐지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요. 네네.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영업 비용이랑 이자 비용 그리고 도로 개량 비용 등이 연간 이 4조 1,600원들이 억원이 좀 필요하지만 총 수입은 네. 이 3조 4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통행료 4.9%를 올리게 되면 이 도로공사 수입이 1,647억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네. 어떤 증가에 대한 필요성,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든 오르지 않든 지금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오르지 않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이 각 공공기관의 이제 부채 상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필요성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구체적인 이 뚜렷한 방안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손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논란이 되면서 네.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 또 뭐 가스 이런 요금들 다 합쳐서 이제 5대 공공 요금이요. 네. 결국은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전기, 가스 뭐 이런 부분은 부채가 어느 정도고 그것 때문에 인상해야지 될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전기, 가스, 도로 등 관련한 좀 이 공사들의 좀 부채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이제 부채가 31조에 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25조, 그리고 철도공사는 14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13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채 보전 측면에서의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구들이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부채가 왜 생겼느냐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과연 원가 보상률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자신들 복지 펑펑 써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네. 좀 엄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공공요금의 원가 보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원가 보상률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2012년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88%, 가스가 86%, 네. 수도 82%로 돼 있어서 이 공공요금 자체가 원가 보상률 10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원가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공기업들이 이제 원가 보상 비율을 좀 과대하게 계산을 함으로써 예. 어떤 요금 인상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에 못 미치게 낮게 받고 있다라고 원가 보상률이 계산이 된 것이 네. 가격 인상의 어떤 빌미를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지금 현재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가 인상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전에 이제 공기업과 관련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공기업들이 이제 시내 직장으로 불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원전 비리 사태라든지 네. 또는 과도한 상여금 인상 등을 통해서 과도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직원들이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공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구 노력, 자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들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입니다. 네. 이 낙하산 문제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이 공공기관도 일종의 공기업도 이제 기업 성격에서 시장에서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 경영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들은 기존의 정치적인 본인사, 즉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의 경영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여전히 공기업들이 그 공공업무 개혁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 공기업 자체 어떤 이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 또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각종 특혜 철폐가 이 눈에 띄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문제점을 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시하는 조직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 공공기관은 이제 정부의 이제 감시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임직원의 선임이라든지 예. 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정부 자체를 통한 이제 공공기관 개혁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네. 예를 들면 그 입법부, 국회라든지 또는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좀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펑펑 썼던 돈을 메우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또 원가 보상률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풀어야지 될 부분은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공공기관 인상은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증대 소득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고 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제 내용들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에 특혜를 주는 세제들이 대부분이고 또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30개 법안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는 3개 정도만이 민생 법안이고 나머지는 이 서민들과 상관없는 대기업 또는 이제 고소득층에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여건을 자체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민들이나 서민층에게 전관 행태가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5대 공공요금 중에서요, 네. 뭐 전기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수도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요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인상 요인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게 혹시 있으세요? 실은 그 연초에 이 최현호석 그 당시 네. 그 경제부총리가 예. 이런 공공요금의 원가에 거품이 있다. 라고 좀 살펴보겠다고 해서 원가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이 결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밑지급 파는 장사라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이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원가 공개 그리고 이에 따른 분석 자체가 사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 그 요금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더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항도 많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혹시 경실련이나 뭐 이런 조직에서 이런 공공요금의 원가 분석 같은 것들을 네. 하시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뭐 저희나 시민단체에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료가 공개 안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좀 마련하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요금 변경 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 말고는 이제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공요 원가 검증 및 뭐 관리 감독 체계, 요금 인상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도 이 모법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공공요금의 원가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의 적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명성인데 네. 이런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공요금이 적적한지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요금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네. 두 가지 정도의 원칙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홀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둘이서 하는 창업이 좋을까요? 아, 최근 창업 시장에서는 같이 하는 창업, 그러니까 둘 이상이 하는 동업으로 하는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친한 사이에 동업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보고도 있는데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또 동업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공동 창업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동업은 막 하는 거 아니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안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동업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최근 그 창업 시장에서는 물론 나홀로 창업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나홀로 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이 예. 같이 동업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공동 창업,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동업의 형태도 여러 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업의 형태로 본다면 뭐 사실은 대부분 동업이라고 그러면 그냥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뭐 천만 원 창업 두 명이서 2천만 원 창업을 한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동업의 형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나 기술, 뭐 노동력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1대1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사실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기술력이 있다면 한 사람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 네.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창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동업할 때, 이게 자본 투자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같은 것도 좀 분명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동업 계약서, 요즘 뭐 부부들 사이에서도 어떤 동업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지분 설정 부분도 중요하고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을 가져갈 것이고 얼마가 남았을 때 남는 것은 지분별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돈이 안 남았으면 뭐 남지 않았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자가 나거나 만약에 이렇게 적자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분율대로 그 적자를 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동업계획서에 좀 정확히 명기해서 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하겠네요. 적자가 났을 때 정말 이게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 좋을 때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둘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최근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억 투자자가 5명이 모여서 5명의 투자자가 있고 1명의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투자자가 많은 경우의 창업법이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통해서도 시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런 경우가 성과를 많이 내는 경우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예. 주인이 5명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네. 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유념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초보일 경우에는 그냥 여러 명이 의기투합하면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주의해야 그렇죠. 될 점들 좀 알려주세요. 저는 동업 시장에서 그 여러 명이 투자하는 사례에서 좀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을까, 즉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검증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으로 동업 시장에서는 이 아이템 자체가 어떤 아이템인지 네. 최근에 국내 프랜차이즈 아이템에 투자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초기 오픈 초기에는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1년만 지나면 바로 수익률이 급감하는 이런 브랜드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 수익을 올릴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투자 수익률 이상으로 올렸었는데 1년을 못 버티고 그 수익률도 초기 투자 금액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투자형 창업, 동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좀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즉,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결이 맞는 어떤 파트너, 동업자, 그 다음에 그게 꼭 이런 동년배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조리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운영 매니징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잘 평소에 열심히 좀 시장에서 찾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한 이런 안정적인 수익 모델 개발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동업하는 거는 그러면은 몇 명이 적당하다 이런 답이 있을까요? 동업은 저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아까도 5명 투자, 6명, 10명 투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문 경영인 한 사람 내지는 투자자 한 사람 1대1 동업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2명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이 2명 정도가 의사결정 구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리고 이게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후에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네. 상당히 좀 매끄럽지 못한 이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정통적인 관측 안에서는 이건 좀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피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별 좀 성공하고 있는 가게들이 오히려 이 가게의 이런 검증된 모델을 투자자를 통해서 동업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성공 가게 주인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분점을 하나 내는 거고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술력 없이도 검증된 아이템을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성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요즘 동업 시장에 상당히 좀 새로운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아이돌 그룹도 생각이 나네요. 하나가 수익을 다 창출하고 나머지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구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수익 배분도 그렇고 또 적자 보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검증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점포 주인이 공동 투자자를 또 모은다 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매장 하나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정된 가게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딱 매출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은 아닌 독립점이면서 최소한 업력 기본 5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수익 모델에 맞춰서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하는 것은 이거 뭐 프랜차이즈 자체가 단순하게 아이템만 줬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검증된 컨셉에 맞는 또 다른 한 사람 정도를 찾는 이런 경우는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아마 어떤 그 동업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그냥 초기 단계에서 1대1 동업 아니면 그냥 돈 있는 사람과 전문적이 있는 사람의 경험 뭐 이런 동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검증된 이 점포 사업성이 검증된 점포주와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가 사업성이 검증된 그 점포에 분점을 내는 방식의 이런 동업은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네. 새로운 동업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새로운 이런 사업 방법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동업을 하는 형태에 있어서도요. 예, 예. 네. 좋은 길을 서로 좀 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푸르지오에는 써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푸르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푸르지오 써밋 대우건설. 네, 사찰 논란이 상당히 좀 불거졌던 다음 카카오. 어제 이서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용자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영장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법일 수도 있거든요. 초강수를 둔 그 행위에
네이버나 또 SK 커뮤니케이션즈 이런 업체들이 들어있는 인터넷 기업협회도 함께 행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부에서 인터넷 기업협회 측을 연결을 해서 향후에 이 사이버 검열과 IT 업계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